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첨단의약품 품질작가 이진 주무관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해드릴 내용은 시험방법 밸리데이션과 시험방법 개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프레젠테이션에서는 Q2의 이제 주요 개정사항, Q2와 Q14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Q2에서 중요하게 개정된 부분 그리고 Q14에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14에서는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팝업되는 이제 단어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그 정의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프레젠테이션은 지금 Q2, Q14에 대한 스태프 프레젠테이션을 참고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제가 기존의 허가 이제 자료를 이제 보면서 가이드라인에 있으면서도 뭔가 보완사항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슬라이드를 마련했습니다. Q2, Q14는 의약품의 품질 평가에 사용되는 시험 방법을 개발하고 밸리데이션을 수행하고 그 시험 방법을 유지 변경하는 데에 관련한 고려 사항과 자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Q2와 Q14의 관계를 살펴보면 Q14에서는 이제 위의 평가에 근거한 이제 사전 지식과 그리고 기존에 개발되었던 자료들을 통해서 이 시험 자료들 외에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이제 밸리데이션 항목들을 Q2의 원칙에 따라서 밸리데이션 프로토콜을 작성을 하고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밸리데이션 시험을 수행합니다. 그 수행 결과를 통해서 레포트로 작성되는 내용들은 그 시험 방법 파라미터가 기준에 적합하고 그리고 그 기준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범위에서 이 품질 평가를 하는 데에 이제 필요한 항목들의 이제 범위들을 적절하게 포함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고요. 그렇게 확립된 시험 방법은 이제 전주기의 품질 관리의 시험 방법으로서 사용되게 됩니다. 제가 Q2와 Q14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내용을 먼저 소개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이제 조금 더 익숙한 Q2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2에서 이제 업데이트된 부분과 새롭게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고 중요하게는 이 전주기 시험법 관리와 관련한 이제 내용들 그리고 스테빌리티 인디케이팅 프로퍼티라는 이제 알고 계시지만 새로운 용어로 표현된 내용 그리고 다변량 시험과 관련한 고려 사항들 그리고 아넥스가 추가되었습니다. Q2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허가 시 제출돼야 되는 자료 중에 일부로서 시험 방법 밸리데이션 자료로 포함돼야 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는 출하 시험과 안정성 시험법 모두에 적용됩니다. Q2와 Q14의 관계에 대해서는 앞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전주기 관리와 관련한 밸리데이션에 대한 용어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캐릭터리스틱과 관련한 밸리데이션 테스트에 대해서 테이블이 업데이트 되었고요. 이 시험 방법별로 보고 가능 범위에 대해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먼저 밸리데이션 스터디라는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보신 이 도표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고 밸리데이션 스터디와 밸리데이션 테스트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밸리데이션 테스트는
프로토콜에 따라서 Q2에 따라서 프로토콜 Q2에 따라서 수행한 밸리데이션 시험을 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거고, 밸리데이션 스터디는 Q14에 따라서 이제 사전 지시 그리고 개발 관련한 자료들 그리고 Q2 이제 밸리데이션 테스트를 수행한 그 결과들을 모두 종합해서 밸리데이션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 표는 개정 전의 버전으로도 이미 익숙하게 보고 계신 부분인데요. 이전 버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퍼포먼스 캐릭터리스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밸리데이션 파라미터라고 한글로 번역했었던 그런 내용들이라고 인지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레인지와 리니얼리티가 이전에는 표상의 표현이 있었는데, 이 레인지라는 범위에 리니얼리티라는 개념과 이 로어 레인지 리미트라는 내용으로 다 합쳐져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리니얼리티라는 것이 선형성을 그 레인지라는 것이 농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반응이 선형성일 수도 있고 비선형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리스폰스라는 표현으로 이제 요약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시험 방법상에 이제 시험 방법에 따른 이제 보고 가능 범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크게 바뀐 사항은 없지만 용출 시험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속방성인 경우와 이제 지연 방출인 경우에 나눠서 이제 로어 리밋에서 확인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용출 시험도 이제 시험을 이제 판정하는 시점이 한 포인트일 수도 있고 이제 여러 포인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포인트들에 설정되어 있는 용출 시험 기준들도 고려해서 전체적인 이제 리포터블 레인지를 설정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한글 버전, 이 한글 버전은 이제 해설서에 있는 내용이고요. 해설서에 있는 내용과 지금 개정된 내용을 비교한 표입니다. 그리고 스테빌리티 인디케이팅 테스트라는 단어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의약품을 저장하는 과정 중에 이제 품질을 변화할 수 있는데 유해 물질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품질이 변화할 수 있는데 그런 변화를 검출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시험 방법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스테빌리티 인디케이팅 테스트로서 적합한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흔히들 이제 익숙하게들 이제 분해 생성물이 포함된 검체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시게 되고 분해 생성물을 이제 스파이킹 한다든지 아니면은 가혹 시험을 통해서 발생한 검체를 통해서 입증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변량 시험법에 대한 이제 밸리데이션 원칙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변량 시험법의 밸리데이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모델 캘리브레이션과 모델 밸리데이션입니다. 이 두 단계에서는 이제 그 데이터셋이 갖추고 있어야 하는 특징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변량 시험법을 통해서 다변량 시험법을 이제 캘리브레이션과 밸리데이션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이제 검체에 대해서는 이 검체 참값을 이제 평가할 수 있는 표준 시험법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이 표준 시험법은 알고 계시는 Q2의 원칙에 따라서 밸리데이션된 시험 방법을 의미합니다. 특이성과 선택성입니다. 이 내용은 기존에 알고 계시는 이제 원칙들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시험 방법에 특이성이 없는 경우에는 선택성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시험법 안에서 간섭은 최소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요구 이제 관련한 자료로서는 개정 전과 특이 사항이 없기 때문에 참고로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범위입니다. 범위는 시험 방법의 범위는
반응성, 정확성, 정밀성이 보증된 가장 낮은 농도서부터 가장 높은 농도의 이제 그 간격을 의미합니다. 이 레인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용어를 이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리포터블 레인지와 워킹 레인지입니다. 리포터블 레인지는 이 시험 방법의 기준으로서 표현되는 그 단위로서 전환된 그 수치로 표현되는 범위이고, 워킹 레인지는 이 리포터블 레인지의 값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험 방법상에서 만약에 희석이 된다거나 할 때는 그 농도의 범위가 더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기상의 작업 농도의 최저와 최고를 포함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레인지는 기존의 리니어 리스폰스와 넌 리니어 리스폰스에 대한 정의는 포함되어 있었고요. 다변량 시험에 대한 정의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다변량 리스폰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어 레인지 리미트의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정량 한계, 검출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정량 한계와 검출 한계를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허가 시 제출하시는 자료 안에서 검출 한계와 정량 한계를 이제 제출하실 때에 시그널 투 노이즈로 이론적인 값을 제시하셨는데 그걸 크로마토그램 상으로 이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실제 계산적으로 산출한 값이 검출되는지까지 크로마토그램으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성과 정밀성입니다. 이 부분도 크게 변경된 부분은 없는데요. 정확성과 정밀성을 컨비네이션에서 평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확성과 정밀성 관련해서 이제 제출되어야 되는 자료의 요건은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이 평균값과 이제 참값 간의 이제 차이를 표현을 할 때에 신뢰 구간의 이제 적절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조금 더 강조되었고요. 다변량 시험 같은 경우는 RM 세트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정밀성의 경우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이제 정확성과 정밀성을 컴바인해서 이제 평가하는 이 경우에는 이 제공되는 평가값도 컴바인된 밸류로 제공되어야 하겠습니다. 완건성입니다. 이 완건성이 실제 이제 허가 자료 제출을 하시는 경우를 봤을 때에 이 완건성을 제출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보완을 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 방법을 신청하실 때에 레인지를 이제 설정하시거나 아니면은 검체나 표준액에 이제 안정성 기간을 언급한다거나 특정한 보관 조건을 이제 언급해서 뭔가 이제 좀 더 넓은 범위에 이제 신청 사항을 포함하시는 경우에는 기재의 근거 자료로서 완건성을 포함해서 제출하셨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Q2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완건성에 대한 언급 자체를 Q14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개정 전에 Q2에서는 완건성으로 확인해야 되는 각각의 시험 방법 파라미터들을 좀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줬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기술 사항을 삭제하고 아넥스 2 부분에서 각 여러 종류의 시험 방법에 따라서 이제 확인이 필요한 완건성의 예시들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통해서 참고해서 이제 실제 밸리데이션을 수행하실 때 적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 테이블 1로 설명됐었던 내용과 지금까지 각 밸리데이션 성능 특성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방식을 이제 도식화해서 보여준 표입니다. 그리고 아넥스 2에서는
일반적으로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시험 방법들에 대해서 각 이제 파라미터에서 이제 확인해야 되는 내용들을 이제 안내하고 있고, 하지만 그 표에서는 어떤 적합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의 이제 예시들은 각각의 이제 제품의 특성에 맞춰서 적합한 형식으로 이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Q14입니다. Q14의 이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Q14의 목적은 Q8과 9과 연계해서 이 시험 방법 개발과 유지와 관련한 과학적이고 위에 기반 접근법을 다루고 있고요. 미니멀 어프로치와 인핸스드 어프로치에 대한 설명과 차이점, 그리고 Q12를 적용하여 이 인핸스드 어프로치를 이제 어프로치로 이제 개발을 했을 때에 이 허가 변경상의 장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실시간 출원 시험, 다별량 시험법 관련 시험법과 관련한 고려 사항들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한 자료들이 CTD의 구성 사항에 어느 부분에 제출되어야 하는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스코어에 대해서는 Q2와 동일합니다. 시험 방법 개발은 미니멀 어프로치와 인핸스드 어프로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미니멀 어프로치는 익숙하게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트레디셔널하다라고 하는 그런 접근법으로 하는 내용이고, 인핸스드 어프로치는 위에 기반으로 좀 더 이 시험 방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좀 더 이 유연한 접근법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인핸스드 어프로치의 구성 요소로서는 아날리티컬 타겟 프로파일이라는 그 ATP를 확립하는 것, 그리고 위의 평가를 수행하고 사전 지식을 사용을 해서 평가 실제 시험을 해야 되는 단일의 변수 또는 이제 다중의 변수에 대해서 시험을 수행하고 그를 통해서 시험 방법 관리 전략을 확립하게 됩니다. 이 ATP라는 것이 조금 이제 새로운 이제 용어이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ATP는 인핸스드 어프로치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ATP는 그 성능 특성, 그러니까 밸리데이션 파라미터죠. 밸리데이션 파라미터와 그 성능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는 요약 사항입니다. 이 ATP, 확립된 ATP는 시험 방법의 전주기 동안 유지가 되어야 하는 이제 기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TP의 예시는 지금 그 아넥스 A의 예시로서 제공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경우는 주성분의 유연물질을 정량하는 경우입니다. 이 유연물질에 대해서 이제 정확성, 정밀성, 특이성, 이제 범위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되고, 각각의 이 캐릭터리스틱에 대해서 판정해야 되는 이 다루어져야 되는 이제 판정 기준이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만약에 다른 시험 방법을 통해서 아니면은 시험 방법상에서 어떤 변경이 생겼을 때에도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되는 프로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표인데요. 분석 대상에 대해서 ATP가 적용이 되면 이 ATP가 정의가 되면 이 ATP에 적합한 시험 분석 기술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시험 분석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품질의 결과에,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험 방법 파라미터를 이제 평가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실제 시험을 통해서 평가해야 되는 파라미터를 이제 세트 포인트나 아니면 레인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것을 시험 방법 관리 전략에 포함시킵니다. 지식 관리인데요. 그러니까 사전 지식은
유사한 분석 대상이나 시험법에 대해서 이제 축적된 정보들로서 그런 정보들이 시험 방법 개발과 전주기 관리에서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위의 평가를 위해서는 Q9에서 언급하고 있는 리스크 어세스먼트 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시카와 다이아그램을 통해서 그 성능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확인하고 시험해야 되는 파라미터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완건성은 실사용 환경에서 변동 가능하고 품질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험 방법 파라미터에 대해서 확보되어야 되는 내용들인데요. 완건성은 일반적으로 개발 과정에서 수행되었다면 밸리데이션을 할 때에 중복해서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완건성이 확립이 되었다면은 문서화하고 이것이 시험법 관리 전략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MODR이라는 단어 용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파라미터가 하나의 포인트에 대해서 이 적합 범위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파라미터가 함께 평가된 범위로서도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MODR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이상의 시험 방법 파라미터가 합쳐져서 평가된 범위이고 이 범위 안에서는 이 퍼포먼스 캐릭터리스틱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PAR이나 MODR이 인정이 되었다면 범위 내에 이 범위 내 변경은 변경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PAR과 MODR을 설정하였다면 이 내용은 밸리데이션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내용들이어야 합니다. 시험 방법 관리 전략에는 컨트롤이 필요한 시험 방법 파라미터와 그리고 시스템 적합성 시험이 포함됩니다. 이 시스템 적합성 시험은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험 방법의 특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시스템 적합성 시험의 판정 기준은 시험법 성능 기준에 기반해서 설정되어야 합니다. 시험 방법에 그 established condition을 설정을 할 때에는 그 EC는 Q12에 기반하여 설정을 하게 되고 이 EC를 입증하는 데 사용되는 툴은 챕터2의 뭐 미니멀 어프로치나 어드밴스 그 인핸스드 어프로치를 통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미니멀 어프로치로 이제 EC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파라미터가 이 파라미터 변경에 대한 위의 평가가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 EC로 설정이 되게 되고 중요한 이제 컨디션으로 설정이 되게 되고 이 EC가 변경이 됐을 때에 뭐 연차 보고나 뭐 보고가 아니라 다 변경 허가의 수준으로 관리돼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enhanced approach를 통해서 EC를 확립했을 경우에는 그 EC의 항목들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고 그리고 변경의 카테고리가 변경 허가가 아닌 뭐 보고라든지 연차 보고로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근거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EC를 구성하는 요소는 ATP 그리고 시험 방법의 원리, 그 시스템 적합성 시험과 검체 적합성 평가 기준 그리고 세트 포인트나 아니면 레인지와 같은 범위로 제공된 시험 방법 파라미터가 포함되겠습니다. enhanced approach를 통해서 EC가 제한될 경우에는 그 리포팅 카테고리를 이제 업체에서 제한을 할 수가 있고 그 제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연구들이 이제 규제 기관과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제 중요한 도구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EC의 카테고리를 제한을 할 때에는 위의 도를 평가한 후에 그 결과에 근거해서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넥스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퍼포먼스 캐릭터리스틱은 지금 ATP로서 구성되는 내용으로 이 전 주기 동안에 유지가 되어야 되는 내용으로 이제 카테고리는 하이로 잡히고 이 ATP가 변경될 경우에는 이제 변경 허가가 필요한 내용이고요. 만약에 이런 이동상의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컬럼, 그러니까 기기의 작동 온도, 뭐 컬럼에 대한 사양들에 대해서 충분한 완건성 자료를 통해서 이러한 변경들이 최종 품질의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그 수준은 낮은 것이 되고 이것은 변경 EC의 항목으로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시험 방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가 높을수록 위해를 줄일 수 있는 적절한 브릿징 스터디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 브릿징 스터디는 그 PACMP의 이제 구성 내용으로서도 포함이 될 수 있고 이 브릿징 스터디를 통해서 설정된 그 결과가 이제 이미 세팅된 그 내용에 적합한 것으로 이제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이 변경 수준이 변경 허가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보고라든지 다른 더 낮은 수준으로 낮춰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는 Q12에도 동일한 이제 내용의 이제 순서도가 있는데요. 브릿징 스터디가 이 리포팅 카테고리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변량 시험 관련해서 Q2에서 상세하게 설명하지 못한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다변량 모델 전주기 구성 요소에 대한 예시도 아넥스 B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RTLT에 관련한 시험 방법의 기본 원칙은 Q2에 따라서 수행합니다. 보통 RTLT를 적용하는 시험 방법은 다변량 시험법이기 때문에 다변량 시험법의 밸리데이션과 개발 원칙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자료들이 제출되는 CTD의 이제 위치인데요. 시험 방법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시험 이제 S4P52 이 시험 방법 제공하는 부분에는 당연히 시험 방법과 그리고 인핸스드 어프로치를 접근하는 경우에는 ATP와 MODR, PAR 같은 파라미터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4.3와 5.3 같은 부분에선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제출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제출을 하시되 완건성에 관련 완건성이나 뭐 EC를 설정하거나 리포팅 카테고리를 설정하는 데에 이제 참여한 그런 자료들은 이 부분의 자료 제출하게 됩니다. 아넥스 A에서는 이 ATP와 관리 전략, EC 설정 그리고 브릿징 스터디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려 사항입니다. 종합적인 이제 내용인데요. Q2와 Q40는 Q 가이드라인과의 연관 Q 가이드라 관련한 Q 가이드라인과 연관해서 적용되어야 되는 요소입니다. Q2는 다변량 시험법과 같은 최신의 과학과 분석법을 반영한 밸리데이션 원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14에서는 미니멀 어프로치, 인핸스드 어프로치와 같은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고 이 인핸스드 어프로치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 인핸스드 어프로치를 사용함으로 해서 허가 변경 관리의 유연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핸스드 어프로치가 시험 방법을 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데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건성과 시스템 적합성은 미니멀 어프로치, 인핸스드 어프로치 모두에서 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